소녀 감성을 좀 많이 갖고 있어. 어?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울고 싶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좀 많이 힘들어 보여, 여기 앉아 있기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 지금 일하시죠? 어? 먹고 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럼 지금 남편분 계세요? 이혼했는데, 솔직히 이혼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애들 때문에라도 그렇고. 가정도 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애들도 슬슬 이렇게 풀려나가면 좀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애들도 좀 편하지 않아요. 이제 직업적으로 확서 있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돈은 벌어야 되고, 몸은 힘들고, 벌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장 변동 한번안 했어요, 엄마? 지난 겨울에요? 직장 변동도 좀 했어야 되고. 아, 그런가요? 제가 계속 한우물만 파가지고요. 같은 그냥 일정인데 뭐 그러니까 풀이 대서니까. 같은 직종이어도 한번 변동수가 왔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있는 자리도 편하지는 않아요, 하는 일도. 그만두고 싶은. 맞아요. 갱년기 왔나, 이 아, 그런 엄마? 것 같아요. 소녀 감성이라죠. 앉자마자 소녀 감성. 와,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날것 같은. 눈물 나고 쏟아질 것 같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내 나이가 지금 그래도 젊거든요. 젊은데 왜 이렇게 이제 비관이 좀 많이 사시고, 또 뭐를 할수 없을 것 같은,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느낌.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본인 생각이. 그 다음에 또 남들하고도 좀 비교도 좀 많이 되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 부분도 조금 있고요. 가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야무지지신 분은 아니에요. 물텅거려요. 물텅거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야. 왜 그렇게 살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도 조금 많이 쪼달린다 그러시고, 자꾸 벌어도 세고. 그 다음에 돈을 나한테 쓰시는 분은 아니야. 그런가요? 돈을 나한테 투자를 하면서 막 멋을 내고 뭐 하고 뭐 이러신 분은 아니고, 조금 본인은 봉사활동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하시면 좋아요. 뭐 요양보호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케어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하는 일이 그 전혀 그런 쪽이 아니어가지고. 얘기하셔도 돼요. 아,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긴 한데, 아니, 정신적으로 힘들죠. 제가 하는 것, 그래도 제가 다른 제 평균 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많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근데 다 내려놓고 싶긴 해요. 그 내려놓고 싶은 게왜 내려놓고 싶은지를 말씀하시면 더 시원하잖아. 아, 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현장, 일인데 도면을 그리는데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현장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쪼돌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어제도 밤샜거든요. 전 1분도 못 자고 지금 도면 메일을 보내고서는 아침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괜히 힘들고 몸도 좀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자니 여태까지 제가 벌던 게 있는데 이만큼도 못 벌을 거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엄마 울고 싶으면 울어. 갱년기 왔어 지금. 엄마. 왜냐하면 본인 사주팔자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잖아요. 나는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그만큼 나한테 무언가가 얻어지는 사람이고 쌓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말도 지금 그러잖아. 내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만큼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금 좀 유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좀 내려놓음을 조금 연습해야 되는 지금 그 과부하가 걸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떨쳐내야 되잖아, 엄마.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어? 그 다음에 자식들도 욕심이 많단 말이야. 응? 공부 욕심, 뭔 욕심.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으면 금방 사회에 나가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전문대만 나와도 자기 밥벌이를 막 찾아가고 막 하는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내가 요만큼을 올리고 싶고 요만큼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야.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럼 네. 아이들이 지금 왜 마음을 못 잡고 있지? 저 엊그제도 애들 때문에 되게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도 속상하잖아. 아들이 고3이어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 말로도 그래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고3인데도 계속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새벽같이 자기 머리를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그닥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놀고서 3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욕심 아닌가? 그런가요? 네 엄마 욕심 좀 내려놓으라 그러잖아. 내려놓음을 조금 연습해야 될 시기가 왔다. 엄마가 지금 갱년기 왔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녀 감성 이게 뭐든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 좋아요 엄마. 열심히 살았고 그렇지만 아이들 이제 뭔가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잡혀져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거 저거 다 케어를 하고 사회적으로든 가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 지금 내가 어깨가 무겁단 말이야. 근데 항상 열정은 여기에 있어요. 삶에 대한, 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육아에 대한 이거를 내가 몸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 너무 버겁다는 얘기야.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잖아 지금 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있어. 다행히도. 근데 지금 어떤 아이는 엄마 어떤 아이는 요만큼만 해줘도 이만큼을 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 이만큼을 해줬는데 이만큼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물론 아이들도 자기 성향이 있고 환경적인 가정 환경적인 게 있지만 요즘 아이들 자체가 엄마가 살아왔던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하고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엄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네는 우리 때만 하고 엄마 때만 해도 인터넷 보지 않았어요. 신문 뭐예요? 배달이 와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딱 키면 어때요? 그 몇 초 사이에 있었던 일이 싹 올라오는 세대에 살고 있어. 그죠 엄마?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신문에 기사가 가시화가 많이 돼 엄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엄마. 그래서 굳이 나는 테레비를 보지 않거든요 엄마. 이 뉴스 같은 것도 잘 보지는 않아요.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수업도 컴퓨터로 하고 어때요 엄마? 아, 온라인 클래스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 엄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아이한테 실갱이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엄마 일도 역시 똑같아. 엄마가 좀 마음을 좀 달리 먹으면 엄마가 조금 더 편할 텐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많은 거야 엄마. 삶에 대한 열정. 근데 이제 한순간에 좀 무너져 버리고 이게 작년부터 조금 왔단 말이야 엄마가. 네. 작년이라 그래. 작년부터 버겁다. 외롭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시기가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이 습관만 조금 고치면 바꾸면 변화를 주면 조금 엄마가 좀 활기가 조금 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오실 것 같아. 어떡해요? 지금 이제 말한 어머 이 엄마도 고구마 100개네. 내가 이제까지 말하잖아 엄마. 네.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일도 힘들어. 가정도 힘들어. 그지? 그 다음에 육아도 힘들어. 아이들 부분도 좀 어수선한 것 같고 이거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고민을 다 안고 있지 말고 분배를 조금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라고. 우리가 모든 고민을 여기에다가 다 담으면 무거워갖고 들지를 못해요 엄마. 그쵸? 이거를 작은
그릇에다 나누게 되면 요 시간은 요고 요 시간은 요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이거를 조금만 나누어 주면 우리 엄마가 조금 더 마음자리가 좀 수월할 텐데. 어? 그잖아. 내가 선택한 직업은 그거를 내가 피곤함을 날샘을 어떤 거를 사람한테 문의가 오고 항의가 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가 직업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려고 직업을 바꿔야 돼. 근데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한 번씩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우는 연습을 하고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엄마만이 찾아야 돼. 근데 지금 아이들도 아직 마무리가 안 쳐졌단 말이야 엄마. 마무리 쳐지려고 하면 딱 10년 정도 가야 된다고 엄마.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힘을 내 으쌰으쌰 젊다 그러잖아. 젊다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 엄마. 책임감. 응? 그래서 내가 알죠. 울고 싶으면 우세요 엄마. 어? 여기 점집은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어?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엄마. 그쵸? 어? 네. 그치? 응? 근데 나 혼자 모든 고민을 쌓아있고 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방향 쪽으로 다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 엄마.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건데. 네. 진짜 맞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엄마 내 직업적 내려놓는 것도 이거야 엄마.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아니야 엄마. 그잖아 나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거야 엄마.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거. 나의 한계치가 있잖아 엄마. 나도 체력이 있잖아. 본인도 벌써 어떻게 보면 중년이잖아요. 그죠? 네. 중년인데 나의 육체적인 나이도 있고 어? 그지 엄마? 그 다음에 아직 신경 써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몸이라도 좀 받쳐줬기 때문에 이해했지 엄마? 어? 네. 그거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진짜 수만 번 제대로 그냥 이렇게 탁 놓고 쉬어본 적이 없어 엄마가. 계속 내가 육체적인 노동과 머리 쓰임과 이거를 계속 내가 했단 말이야. 그 와중에 내가 가정 쪽으로 풍파도 마저 받고 그죠? 가장 노릇도 해봤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엄마가 쉼을 못했단 말이야. 그걸로서 엄마가 돌파구를 풀 수 있는 거는 여행을 간다든지 엄마만의 취미를 갖는다든지 예? 그런 돌파구를 조금 해야 되는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 목은 끊어질 것 같고 어깨는 무거워 죽겠고 허리는 아파 죽겠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운동을 등록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도 몸도 추스려야 되겠고 일단 그런 것 같아.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일도 못하겠고 많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면 답이 없이야.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자 엄마 갱년기가 오셨어. 갱년기가 네. 오셨어. 다른 네. 거는 냅다 두고 뭐 작년 운세 올해 운세 내년의 운세는 냅다 두고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 네. 그 다음 나를 인정해주는 연습.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욕심은 있고 머리는 똑똑한 아이를 낳았어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자식은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 네. 이거를 좀 내려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때 되면 공부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만큼을 해주는 이만큼이 올라간 아이가 있고 이만큼을 해줘도 이만큼밖에 머물지 않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엄마. 네. 엄마가 지금 아무리 얘한테 무슨 말을 해. 세계 경읽기야. 근데 이 아이는 내년에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지금 올해가 고3이에요? 네. 응?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근데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아이를 재수를 한번 시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는 있어. 재수를 한번 시켜. 올해는 얘가 작년 올해는 마음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성적은 그래도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잘 나온대는 막. 네. 항상. 기본 머리가 있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는 욕심이 생긴다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 이 엄마야. 엄마 그만큼 살았으면 알지 않아요? 엄마 돈돈돈 거린다고 돈이 모여져요? 아니죠. 아니야? 맞아요.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죠? 아니죠. 안 만나죠. 그쵸, 엄마? 네. 그래서 내가 그전 아이도 운도 돌고 돌아. 이해했어요. 근데 타고난 사주팔자에 이 사람이 뭔가를 행해야 될 시기가 오면 아이가 바짝 정신을 차려.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이해했어요. 네. 아이가 공부를 지금 열심히 안 하는데도 이유는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요만큼 요만큼 근성은 타고났단 말이야. 머리는 타고난 아이야.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믿어주는 게 혼자 막 부대끼지 말고 좀 야가져라. 요즘 엄마들처럼. 응? 뭐 지 인생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조금 편하다고. 엄마가 너무 순수하게 그냥 아이한테 올인을 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여태까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응? 네. 그래서 그걸 마음을 조금 털어놓고 조금 지냈으면 좋겠고, 지금 본인 몸부터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조금 다니시고, 내 몸에 조금 필요한, 응? 그런 거를 영양 섭취도 그렇지, 운동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조금 움직였으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엄마,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궁금하신 거. 네. 저 근데 제가 그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는데, 이미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응? 애에 대해서 지금 제일 궁금했던 게 고3이니까 아무래도 잘 될 수 있을까?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내려놓고서는 되든 안 되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직장을 하는데 장사나 뭐 이런 쪽으로는 못해요. 그런가요? 네.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자예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도 안 될까요? 네? 그 사람도 안 될까요? 그거는 관심 없고요. 제가 그 사람 전까지 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 내 본인은 장사는 아니에요. 가족 장사를 하자 이러고 애까지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본인 일 지금 하던 거 많이 지치셨어. 과부하라잖아, 과부하. 네. 이해하셨지? 네. 마음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 무조건 막 편한 거 추구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게 아니라 그러셔. 내 마음자리부터 먼저 잡으시라 그래. 그래야지 그 지금 뭔가가 좀 이루어지실 것 같아, 엄마.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사업. 그럼 저희가 뭐 이사수나 뭐 이런 거는 있을까요? 내가 아까 자리변동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직장으로다가 한번 받으셨자 했잖아요. 네. 한 3년 있다가.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아니에요. 한 2년에서 3년 있다가. 문서는 그때 들었어요. 지금 당장 안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또 방위도 봐야 되고. 나한테 맞지 않는 방위로 가면, 예? 내 몸이 아프거나, 또 식구들 방위도 봐야 되니까. 뭔 얘기인 줄 알겠죠? 네. 문서 잘못 변동해버리면 또 몸으로 또 치이니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요. 조금 참았다가. 참았다가. 지금 그 집에서 지금 얼마 사셨어? 한 거의 그 초등학생이니까. 오래 살았어. 10년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한 2년만 더 살고. 올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 그때 내놓으셔도 늦지 않아요. 슬금슬금. 그때 새 문서 들었다고, 엄마. 그럼 저도 이렇게 내려놓고 좀 살면은 좀 피고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짐이 진짜 풀이어가지고. 가부와 걸렸대, 지금. 네. 이거를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나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지. 예? 예.
괜찮고 엄마 갑상선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검사 언제 해보셨어? 그 작년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괜찮대요. 그 당시에는 뭐 별 이상 없었어요. 올해 가서 갑상선 검사 한번 또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네. 아,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큰 게 몸이 안 좋거나 뭐 네.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 뭐 다른 거는 없는데 갑상선. 그 다음 체중을 조금 빼셔야 될 것 같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뭉친다 그죠? 경직돼 있고 네. 이게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등짝이 조금 많이 발린다 그러죠. 네. 등짝이 조금 많이 아프세요. 목도 뻐근하시고 네, 목이 맞아요. 빠질 것 같아요. 네. 이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몸이 가뿐하지는 않으세요. 특히 등짝, 아, 네. 어깨. 어쩔 수 없어. 하루 네. 종일 앉아 있으니까. 돌덩이. 맞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주사 같은 거 맞아주시면 좋아요. 디스크도 조금 있으시고, 솔직히. 예? 네. 예, 병원 가서 그냥 디스크는 주사 좀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세 번. 응? 그렇지만 이제 원초적으로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고. 아, 네. 어, 그래서 자꾸, 살이 좀 찌시고. 맞아요. 자세 때문에 살 찐다는 얘기도 들었긴 했었어요. 그 이제 그렇게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이는 그래도 대학교는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이해하셨죠? 올해는 아니어도. 올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아이. 예? 근데 엄마가 너무 애달아서 한 달 새기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네. 맞아요. 알겠죠? 엄마 마음만 괴로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